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저하고 공부하시죠.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관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부려 관상, 관상부려 심상. 사주는 관상만 못하고 관상은 심상, 마음의 상이죠. 마음의 상,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마음을 잘 쓰라는 그런 말입니다. 관상부려 심상만 못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상의 핵심은 바로 심상입니다. 굳이 관상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바탕이죠. 마음을 바르게 쓰라. 마음을 다하라. 여러 가지 단어를 다 갖다 끄집어내도 이 심상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인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프 핸더슨입니다. 제프 핸더슨은 세계적인 요리사입니다.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했고 부모가 이혼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태학도 당하고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냐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져가지고 1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죠. 이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좀 흐리고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상은, 관상은 변화입니다. 사주는 불변이죠. 숙명입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태어난 일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상은, 관상은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상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운, 기세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 제프 핸더슨은, 제프 핸더슨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뭐, 거기 있는 사람마다 이렇게 담당하는 게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제프 핸더슨이 청소 담당했었는데, 청소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간 게, 바로, 배식하는, 말하자면 주방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인연, 이 사람이 현재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형을 10년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현재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된 겁니다. 마음을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심상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짜 맞춰진 운명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운명학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심상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마음먹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상, 마음을 잘 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프 앤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사람들이 사고의 틀을 형성시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말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어. 굉장히 자의적으로 자신의 틀을 만들어 버린 거죠. 하지만 제프 앤더슨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이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는 것을 깨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심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한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공부보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상이라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